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자, 드디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양념을 만들어서 양을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양념은 고기 양에 따라서 양념 양을 늘리시면 돼요. 네. 네. 자, 양념을 섞을 큰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양념 그릇. 큰 그릇. 와우. 여기다 고기를 무칠 거니까. Your bowl. Mine's this big. Wow, Amy has such a huge bowl. Speak in code. All right, you lose then. Wow, Amy has such a huge Speak in code. All right, you lose then. پس واقعا دوست داری من با شما فارسی صحبت کنم؟ پس واقعا دوست داری من با شما فارسی صحبت کنم؟ Stop. 개그 콘서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불고기랑 닦아도 무슨 간장의 짠맛, 그다음에 단맛, 그다음에 마늘, 참기름. 요게 제일 중요해요.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일단은 진간장, 간장을 준비해놨어요, 간장. 간장 중에 여러분들 한국 마트 가거나 보면 간장을 잘 봐야 돼요. 진간장, 간장을 잘 보면 국간장이라고 써있는데, 국. 있어요. 야. 국간장은 이 간장보다 단맛이 조금 덜해. 그래서 진간장을 쓰시면 되고 국간장을 쓰시 가능하면 안 쓰는 거예요. 간장 공장 공장장. 야, 나 지금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무슨 몽고 간장이 어떤데 막 하니까. 그냥 자, 간장 쓰면 돼. 간장. 만약에 없으면 국간장도 괜찮아요. 어쨌든 비슷해. 간장이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간장을 6분의 1. 6분의. 야, 6분의 1이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6분의 1. 어, 그만. 6. 이게 6분의 1이라고요? 이게 6분의 1이라고요? 그 4분의 1 아니에요? 이거 3분의 1 아니에요? 이게 또 컵이 위로 넓어지니까. I need a pen. I need a measuring cup. Just use a measuring cup. 이게 6분의 1 아닐까? 자, 요? 6분의 1. 6분의 1. 아, 이게 진짜 솔직히 제일 중요해요. 아, 괜찮아. 나중에 짜면 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전통 불고기에는 한국에서는 그 전에 꿀을 사용을 많이 했대요. 꿀. 꿀이 없으면 만약에 물엿도 있죠, 물엿. 물엿. 올리고당. 그런 거, 올리고당. 그런 거 쓰셔도 돼. 아니면 제가 오늘 시크릿 웨펀도 가지고 왔어요. 뭘? 오, 뭔데? 시크릿 웨펀, 오. 캐나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 괜찮을 것 같은데? 향이 너무 세갖고. 제 걱정되는 것은 뭐 caramelizing 될 수도 있는데요. caramelize. 아니 뭐 써봐. I think it should be okay. 그러면 여기는 금 벌꿀 대신 이걸 써보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랑 1컵.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꿀을 네. 4분의 1컵. 4분의 1컵. 4분의 1컵.